넉넉해져요. 오늘은 저는 그냥 맞지요. 이거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바삭바삭 달짝지근. 한번 드셔봐봐요. 양파깡 먹는 그런 맛 같잖아요. 양파 과자. 네, 양파 과자 같아요. 이렇게 드셔도 돼요. 양파를 그 효능을 다 충분히 먹기 위한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양파를 말리는 거예요. 채를 썰어서 네. 말리는데 채가 굵으면은 안 돼요. 두꺼우면은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파를 한 0.5cm 굵기? 네. 그 두께로 양파를 썰어요. 그래서 이제 말려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상온에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벌레가 생겨요. 그래서 꼭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. 냉동 보관. 네. 이게 양파가 말랐다 해도 속에 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말려서 냉동실에 안 넣었을 때 나중에 벌레 생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깨친 건데 네, 꼭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.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자연 햇빛에 말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. 좋기는 한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오히려 건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양파 껍질도 지금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파를 까다 보니까 껍질이 좀 하얗죠? 네, 이것도 다 말려서 아까우니까 쓰실 수 있도록 채소 낼 때랑 해서 그것도 냉동 보관. 이거는 냉동 보관 안 하셔도 됩니다. 안 하셔도 되고 얘는 꼭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. 지금 생 양파를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까지는 그냥 먹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박스에다 포장 다 담는 것도 보관하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월까지는 제가 최대한 먹을 수 있던데 그 이후로는 싹도 나고 해서 안 먹어지거든요. 못 먹게 되는 거. 썩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우니까 그때는 이제 말랭이로 해서 냉동 보관하시면서 생양파를 써야 될 때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채수를 낼 때나 이럴 때는 다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말랭이 무침을 한번 양파 말랭이 양파 말랭이 이렇게 끼얹어주고 이물에서 잠시만 놔두면 눅눅해져요. 물을 또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거든요. 마늘을 제가 미리 다졌어요. 간장은 저 정도 양이면 한 큰술 반. 간장하고 멸치액젓은 저는 간장 2 스푼이면 멸치액젓은 2대1로 쓰거든요. 그래서 간장 2대 멸치액젓 1 정도. 네. 매실 발효액인데 요거는 한 3큰술. 많이 넣네 발효액을. 네, 약간 달콤하게. 간장만 하게 되면 뭔가 텁텁한 간장 맛이 좀 많이 나요. 그래서 그렇게 무칠 때는 멸치액젓이 들어갔을 때 텁텁한 것도 조금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거기에 이제 간도 맞게 되거든요. 고춧가루 하나 반 이 정도.
다음에 겉절이 하는 상추 겉절이든 뭐 어떤 겉절이든 겉절이를 한번 예. 한번 해볼게요. 살짝 무김만 짜고 여기에 뭐 고추장을 넣거나 무말랭이 무침할 때도 고추장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오늘은 저는 그냥 그런지. 이걸 잠시 두면 간이 또 배워요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? 네. 진짜 달짝지근하면서. 네. 놔두면 여기 있는 물기가 조금 더 들어가서 녹슬녹슬 되면서 이게 씹는 질감이 생양파 먹을 때하고 또 다르네요. 또 달라요. 네.